네, 반갑습니다. 기리월 네이비어 바다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맡은 강의는요, SDP입니다. SDP는 사업 설명이죠. 부족한 저희 강의를 끝까지 경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5년 후에 내 인생은 어떨까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시간은 되게 빨리 가고, 그리고 시대는 진짜 빨리 이제 변화하고 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시대가 더 빨리 변화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그대로다 하면 5년 후에 지금이란 똑같구나 아니면 더 막막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시대 흐름에 맞게 우리도 변화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네,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잘 사는 사람과 열심히 사는 사람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내 미래를 바꾼다고 하잖아요. 저의 과거의 선택이 지금 저를 만들어 놓은 거고, 저의 지금 선택이 저의 미래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잘 때까지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2,000번 이상의 선택을 한대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옷을 입을까, 화장을 어떻게 할까,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할까, 뭘 먹을까, 띵띵 해서 하루에 2,000번 이상의 선택을 하는데, 막상 우리한테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우리는 선택을 어떻게 하나 따라서, 또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돈이 많으면 좋겠죠. 이 세상에서 돈이 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돈이 다일 수도 있다는 무서운 사실이 있죠. 요즘에 뉴스 보면 뭐 보험금 때문에 뭐 남편을 죽였다 막 이런 뉴스들도 나오잖아요. 돈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무서울까? 돈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면 되게 좀 오래 시간 걸리는데, 물론 여기 계시는 리더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딱한번 사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한번 사는 인생에 돈 때문에 불행하게 살면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더 나은 삶, 좀더 편한, 좀더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다들 노력하고 나름 다들 이게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돈돈 하면서 돈을 돌아 이렇게 날아갈 건지 아니면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방법을 찾는 건지 그것도 저의 이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노후 준비를 하자. 저는 노후 준비라고보다는 그냥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왜꼭 계속 젊을 순 없잖아요. 한 시간 뒤에, 하루 뒤에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길지도 누구도 몰라요. 누구 항상 건강할 수 없고 항상 젊을 순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항상 일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노후 준비는 물론이고 노후 준비보다는 미래 준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하루에 24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바다는 몽골 사람이라 10시간 주고, 기본은 이뻐서 25시간 주고, 누구는 돈이 많아서 27시간 주는 건 아니에요. 똑같이 24시간이에요. 그런데 내가 노후를 준비를 하려고 2샵, 3샵, 4샵까지 하는 사람 제가 봤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병 걸려요. 결국은 몇년 지나면 병 걸리든지 치치든지 무슨 일이 생겨요. 그래서 아, 보자가 안 되니 이유가 있구나. 그걸 알았어요. 전그 전에는 제가 열심히만 살면 부자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부자가 될수 없다는 방법을 알았어요. 아무리 2샵, 3샵, 4샵, 5샵, 6샵 해도 우리가 24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몸이 안 하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될수 없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의 이렇게 돈의 속성에 대해서 진짜 알아야 돼요. 이것도 제가 아미 사업, 아니 사업을 하고 나서 이제 알거든요. 우리 엄마도 안 알려주었고, 우리 선생님도 안 알려주세요. 왜안 알려주셨을까 생각했는데, 그분들도 몰랐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이 돈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렇게 전 세계에 있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눈다고 합니다. ES족하고 EI족으로 이렇게 나눈다고 하는데, ES족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직장인들, 그리고 자영업 하는 사람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안타깝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 99%가 속한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버냐면, 세상에서 제일 비싼 거 뭐예요? 금보다 더 비싼 거 시간이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 나 10년 살게요 할순 없잖아요. 그렇게 김 같은 시간과 나의 노동을
돈으로 막 바꾸는 임시 수입을 버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프 자격도 없어요. 아프거나 다치거나 쉬거나 잘리거나 여행 가거나 혹은 죽으면 돈이 아예 안 들어요. 어쨌든 일을 무조건 해야지 먹고 살 수 있는 고강이에요. 그러면 BI 조직을 보면 시스템이 돈을 벌어다 주고, 아까 제가 앞서서 얘기했듯이 돈을 벌어다 주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쪽에는 전 세계에 있는 사람 인구 중에 5%밖에 없다고 하는데, 와, 95%하고 5%. 그런데 여기 돈의 95%는 이 5%가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랬어요. 진짜 부자들은 다른 세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아예 포기해버렸어요. 아, 원래 이런 사람들이 따로 있구나. 그런데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거를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여기 책에서도 나오듯이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이거를 몰라서 있는 거지, 알면서 또 아, 나는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도 안타까운 사람들 있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노동하고 시간을 투자하면서 임시수입 받는 것보다, 아, 그래도 우리는 시스템으로 돈을 벌어서 자산의 수입을 모을 수, 자산의 수입을 구축할 수 있구나. 그 방법을 알았잖아요. 그거는 뭐냐면요. 빅 비즈니스맨이고, 만약이라도 내가 시스템으로 자산의 수입을 이제 만들 수 있다 하면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시스템을 만든대요.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어요? 제가 아는 것도 없고, 거기에다가 뭐 돈도 없고 시간도 들어갈 거고 큰 기업을 어떻게 운영해요, 그죠? 그러면 시스템을 산대요. 프랜차이즈 잘 되는 곳을 봤어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진짜로 프랜차이즈인데 문 닫는 데가 많더라고요. 며칠 전에 가서 밥 먹었는데 한 일주일 뒤에 가서 먹으려고 하니까 문이 닫혀있어 갖고 뭐지? 이럴 때가 있었어요. 프랜차이즈도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에요. 못해도 조금만 커피숍을 운영하려고 해도 3억 이상이에요. 3억을 어떻게 벌어요? 하루 종일 일해서 1억 버는 것도 힘든데 3억을 어떻게 벌어요? 그죠? 빚을 내서라도 했는데 여기 이제 프랜차이즈를 한다고 해서 다시 노동을 하는 거예요. 돈을 내서 노동해요. 그거보다는 세 번은 시스템을 활용하는 건데 이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 같은 사람도 활용할 수 있어요? 예, 활용할 수 있대요. 이거는 네트워크 마케팅인데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차려진 방에, 밥상에 젓가락 숟가락 다 놨어요. 먹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거 진짜 안 먹는다? 그럼 그거 문제 있는 거고. 그리고 시스템 활용하는 거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이미 지금 네트워크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은 아, 나는 그런 거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미 네트워크 시대에 살고 있고 어떤 네트워크를 하냐 그것만 고민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정한 네트워크 마케팅은 저는 이 세 가지를 무조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이상하다 하면 안 돼요. 왜? 우리 자산의 수입을 위해서 이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 거지 자산의 수입 아니면 네트워크 할 필요 없죠. 지금 단짝 나가서 300만 원 준다는 데 맞는데 나가서 그냥 일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아팠을 때, 우리가 언젠가 힘들었을 때, 언젠가 일을 못했을 때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산의 수입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이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회사예요. 회사가 얼마나 역사를 갖고 있고 얼마나 사람들하고 약속을 지키고 있고 빚이 얼마인지 범죄를 일으켰던 건지 땡땡땡땡 해서 회사를 봐야 돼요. 우리 지금 오픈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다들 스마트폰 있고 와이파이 돼요. 그러면 들어가서 한국어로 보든지 영어로 보든지 확인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확인하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하듯이 우리 자산의 수입 때문에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있잖아요. 제품이 얼굴 빨개지게 하는 제품이면 어떻게 해요? 재구매가 안 돼요. 뭐야 바다 이거 뭘 갖다 줬어? 바로 이런 제품을 우리가 하면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죠. 이게 어떻게 이제 네트워크 구축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품이 진짜 중요한 거죠. 우선성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마케팅이요. 사람을 우선선으로 생각하는 마케팅이어야 되고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마케팅이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10년 동안 해서 다이아몬드 됐어요. 근데 회사가
마케팅에 뭐 보너스 이번에 여행 부프 낸다든지 뭐 여러 가지 회사가 좀 어려워졌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마케팅이 장난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무조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제품은 안전적인 샘플 폭이어야 돼요. 요즘에 여러 가지 네트워크들이 많잖아요. 바르기만 하면 김태희 된다. 아니면 먹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제품 딱 하나 갖고 계속 목숨 걸고 막 하는 이 네트워크들이 많아요. 다단계들이 많은데 절대적으로 제 생각은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제품은 안전한 샘플폼이어야 되는 게 누구나 다 써야 돼요. 남자, 여자, 나이 많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외국인이고 뭐고 다 쓸 수 있는 제품이어야 돼요. 태어나서 죽기 전날까지 쓸 수 있는 제품이어야지 안전한 네트워크 제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잖아요. 이 세 가지도 완벽하죠. 이 세 개가 제가 완벽했죠. 그리고 제품이 다 샘플폼이죠. 이런 회사가 어떤 회사일까요? 제 생각에는 아메이 말고는 전 세계 한 곳에도 없다고 생각해요. 아메이 말고. 그래서 우리가 아메이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사업가의 꿈에서 출발한 아메이는 오늘날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생활과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사가 위치한 미국 미시건주 그랜드 레피지에서는 베넨델 컨벤션 센터와 헬렌 디보스 아동병원, 아메이 그랜드 플라자 호텔 등을 설립하고 적극적인 자선 활동으로 사람 중심의 창업 이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활미경영의 과학자 700개 이상의 특허, 연간 50만 건의 품질 테스트, 전 세계 11개 지역 R&D 센터, 미국, 멕시코, 브라질에 가꾼 약 750만 평의 리트리라이트 생태계 농장, 아메이의 끊임없는 투자와 혁신은 객관적인 숫자로 증명됩니다.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직접 책임지는 세계 판매 1위 건강기능식품 및 비타민 브랜드 뉴트리라이트. 뉴트리라이트 식물 영양소의 건강함을 피부에 그대로 전하는 아티스트리. 매일 쓰는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건강하고 풍요로운 일상을 약속하는 퍼스널 케어와 홈 리빙 등 400여 가지 아메이의 모든 제품은 집요하고 철저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991년 설립된 한국 아메이는 한국 경제와 함께 빠르게 성장하여 ABO 100만여 명, 1조 원이 넘는 연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메이 글로벌 물류 허브센터를 부산에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돕고 국내 우수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여 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새로운 인센티브 프로그램도 도입했습니다. 비즈니스 그 이상의 만남인 아메이 커뮤니티를 통해 사람 중심의 임팩트 철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와, 엄청 대박이죠. 아메 회사가 엄청 큰 회사고요. 제 생각에는 경쟁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메 회사는 전 세계 직접 판매 1위 회사예요. 전 세계 직접 판매 1위 회사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 치약 칫솔 세제 받는 조그만 공장이겠지 생각하는데 어마어마한 회사예요. 몰라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회장님의 절학이 있어요. 사람 중심의 정합 인형이 있는데 자유, 가족, 희망, 부상 여태 63년 동안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우리한테 건강한 생활, 그냥 무조건 돈 아니고요. 건강한 생활,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대요. 그리고 이렇게 R&D 센터가 11개, 전 세계 11개가 있다고 하는데, 전 세계 2위예요.
그리고 삼성과 그리고 LG는 한국에서 넘버원 투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11개까지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아메이를 잘 모르는 몽골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몽골 사람들이 좀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아메이 하면 별로 이렇게 하다가 농구 NBA의 구단주 알고 막 뭐라고?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박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면 돈이 단순히 많다고 해서 구단주가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회사 명의도 있고 그만큼 큰 회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메 안에는 다 이게 전 세계 넘버원 제품, 넘버원 브랜드 다 있잖아요. 커피로 따지면 넘버원 커피숍이 뭘까요? 스타벅스잖아요. 저는 스타벅스 가서 저한테 성공의 기회 주세요. 제가 열심히 할게요 하면 저한테 그 성공의 기회 주겠어요? 절대적으로 안 주죠. 제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핸드폰으로 아이폰이 넘버원이잖아요. 그러면 아이폰 가서 자 정말 열심히 할 테니까 저한테 기회 주세요. 죽어도 안 줘요. 근데 아메는 가요. 전 세계 1위 뉴트리라이트. 그리고 전 세계 1위, 3회 1위 MOS가 아까 이문전 리더님의 예, 당해하던 거. 그리고 이스프링부터 해서 화장품 탑5 안에 들어가 있고 국민치약도 있고 여기 안에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 자고 있을 때도 쓰는 제품들이 다 있어요. 엄청 다양하죠. 그러면 우리가 아미로 도대체 뭘 하면 돼? 너무 심플해요. 우리가 그냥 현명한 소비만 하면 돼요. 물건을 사서 팔아라 이거 아니고 그냥 우리가 현명한 소비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마트, 롯데마트, 쿠팡을 갔다 하면 그냥 마트 체인지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메마트로 체인지 했을 때 회원의 혜택이 있어요. 첫 번째로 무료 회원할 수 있어요. 무료로 회원할 수 있고 무료로 결제할 수 있어요. 자유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6만 원 이상 무료 택배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시우면 개인 물류 이제 하는 그런 시우면 어떻게 해요? 쇼핑몰 하는 시우면 제가 다 해야 되겠죠? 제품 사다 놓고 창고비가 들어갈 거고 거기에다가 택배비를 일일이 다 낼 거 아니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100건의 택배를 붙는다고 치면 아메이로 그러면 33만원씩 아메이 내주고 있는 거예요. 대신 그러면 저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수많은 기도님들이 있는데 그거까지 다 아메이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되게 편하게 사업하고 있고 100% 만족보증제도 아메이 말고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물건을 뜯어서 쓰고 3개월 됐는데 갖다 주는데 그날 돈 주는 세상이 지금 이 21세기에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듣지도 않고 그냥 갖고 갔다가 갖다 주는데 안 된대요. 안 돼. 아니 안 뜯었는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제가 안 된다 맞죠? 근데 이게 얼마나 제품이 품질이 좋으면 이게 가능할까요? 이번에 쿠팡에서 이 제도를 하다가 몇 개만 안 했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일단은 제조 회사가 아니잖아요. 쿠팡. 두 번째는 제품이 품질이 너무 좋지 않으면 가능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다 그만했어요. 안 그러면 망하죠. 그죠? 그리고 4번 이제 보너스 우리가 제품 그죠? 마트 체인지를 해서 샘플폰만 썼는데 우리가 쿠폰을 모아갖고 이제 캐시백으로 보너스를 받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못생기든 잘생기든 뚱뚱하든 외국인든 말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게 너무 좋고요. 그리고 마트만 체인지인데 여행 갈 수 있대요. 대박이죠. 그리고 내가 매달 들어오는 내 캐시백을 애기들한테도 산적할 수 있고 제품을 사보고 별로면 반품하면 돼요. 사봤는데 너무 좋아. 나 혼자 예뻐지고 싶어. 혼자 돈 벌고 싶어. 그러면 그냥 내가 소비자가 하고 그리고 그냥 보입만 모이면 돼요. 그래서 캐시백 받으면 되는데 제품을 사보고 언니, 오빠, 동생 그리고 친구 알리고 싶다. 다 같이 예뻐지고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했을 때 함께 썼을 때는 사업가가 되는데 OS 보면
어 이거 좀 별로다 하는 언니한테 안 그럼 언니 제가 반품해 드릴게요 했는데 어머 반품도 돼? 난 거 그럼 사볼게 해서 기분이 소비자 될 수 있고 소비자에서 매년 소비자가 될 수 있고 매년 소비자에서 사고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되게 심플하죠. 그리고 땅 2천원으로 사업할 수 있는 기회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어디도 없습니다. 아메의 수입의 원리는 전부 공유예요. 전부 공유. 아메는 세계 탑 브랜드 다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면 이 정보만 우리가 이제 오픈 시대 있잖아요. 온라인. 그러면 이걸 알리고 친구들 알려서 정보만 공유하면 되고 나도 쓰고 싶다 하는 사람을 연결해주면 끝나는 일이거든요. 너무 신비라고. 그리고 아메의 수입은 어디에서 나오나. 어떤 사람들은 가끔씩 그런 얘기 할 때 있어요. 너무 비싸게 만들어 놓고 중간에서 빼는, 버너스를 빼주는 거 아니냐? 절대 아니거든요. 아메는 첫 번째는 제조회사고요. 두 번째는 직거래회사예요. 그러면 우리 ABO들한테 직접 거래해요. 그럼 중간에 있는 35% 광고나 유통을 원래는 이쁜 언니들하고 이쁜 오빠들 아니면 누구 대기업 누구 이렇게 유통하는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데 그거를 ABO들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35%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냥 한국 아메이 제가 들어보기에는 1년 매출이 1조 2천억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35% 하면 한 4천억 정도 돼요. 4천억을 ABO 소비자들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제가 작년 대충 보니까 1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쓰고 정보 전달하고 쓰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 연결만 해주는데 그런 소입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직거래고 그리고 안에 있는 이제 광고와 유통을 이제 ABO와 소비자들한테 돌려주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직접 판매 회사 1위잖아요. 그러면 바다가 아미마트로 이제 체인지했어요. 원래는 이마트 다녔었거든요. 이마트 15년 됐는데 10원도 안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아미마트로 바꿨어요. 아미마트로 바꿔서 한 달에 2인 가족으로 낮았을 때 한 40만 원 정도 쓴다고 하더라고요. 20만 포인트씩 썼다고 치면 어떻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중간에 35%를 1차, 2차, 3차 버너스로 나눠준다고 했잖아요. 1차 버너스 후원수당 3%에서 21%거든요. 그래서 20만 포인트 있기 때문에 3%고 6천원은 제가 캐시백으로 받아요. 통장으로 돌아와요. 그걸로 제가 다른 거 살 수 있어. 그냥 이게 버너스예요. 근데 우리 초이스나 아니면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 A 가격이 있고요. 그리고 옆에는 PV, BV라고 있어요. A 가격은 우리 ABO 가격이고요. PV는 이 넷플릭스나 이 제품의 포인트이고요. 그건 모으고 그리고 3%에서 20%라는 버너스를 받는 거예요. BV라는 것은 그 이제 A 가격에서 세금 이제 10%를 뺀 버너스 가격인데 예를 들어 이게 PV와 BV의 비율이 1대 173이에요. 그러면 6천원을 173으로 이제 계산해보면 한 만원 정도 기내 통장에 들어오겠네. 와 대박이죠. 20만원씩 이마트에서 물건 살 때 200포인트 주는데 근데 그거를 또 뭐 5천원씩 모아야지 준다고 했는데 한 번도 안 받아봤어요. 근데 통장에 만원 이상 들어오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와 하면서 A라는 친구하고 B라는 친구한테 알렸죠. 그러더니 와 나도 쓰고 싶어 나도 만수 벌고 싶다 이랬는데 A라는 친구도 그날 이제 본인이 가족 쓸 수 있는 샘플폼을 사고 20만 포인트 B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저도 사야겠죠. 그렇게 이렇게 샀을 때 아미는 RSF도 계산해 주거든. 그래서 A 20만 포인트 샀기 때문에 3% B 마찬가지로 3% 그럼 바다를 어떻게 계산해 주냐 그룹으로 공통구매로 이제 인정해 주기 때문에 20만 포인트 3명이니까 60만 포인트예요. 그러면 36,000원이에요. 36,000원 바다 다 가져가면 안 되고 AB라는 친구에 6,000원 빼주면 24,000원이에요. 24,000원 저는 혼자서 쓸 때는 아까 6,000원 냈잖아요. 근데 두 명한테만 알렸는데 24,000원 4배예요. 와우. 그러면 더 많은 사람한테 알려야겠죠? 이렇게 막 심각했죠? 그러면 바다한테도 아메 이종 마트를 알려주는 스폰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진을 보면 와, 이 스폰서 많이 가져가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적으로 안 되는 거를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A라는 친구가 30만 포인트 샀어요. 30만 포인트 샀는데 9,000원, B라는 친구도 9,000원, C라는 친구도 9,000원. 3%씩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바다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룹으로 붙여준다고 그러죠? 그래서 바다 그룹은 30, 30, 30 하면 120만 포인트죠. 9%가 됐어요. 9%가 되면 10만 8천 원. 10만 8천 원 바다가 혼자 가져가면 안 되고 밑에 A, B, C라는 친구 거 빼주고 2만 7천 원 빼주면 바다 번호는 8만 1천 원이고 그러면 이 스폰서를 어떻게 계산해 주냐. 이 스폰서도 마찬가지로 그룹이에요. 그래서 이 스폰서 그룹은 30, 30, 30, 30 이번 달에 150만 포인트 모았네요. 그러면 안타깝게 240만 포인트 안 됐기 때문에 9%예요. 그래서 13만 5천 원이에요. 13만 5천 원 이 스폰서가 다 가져가면 안 되니까 밑에 바닥 그룹 것만 깔끔하게 10만 8천 원을 빼주면 2만 7천 원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 그래프 보면 누가 제일 많이 보너스를 갖고 갔냐면 바다죠.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스폰서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이 스폰서는 바다한테만 예 전부 전달하고 예 바다만 알려줬어요. 근데 바다는 3명한테 알려줬어요. 그만큼 많은 이제 노력했기 때문에 아메에서는 아 바다가 좀 더 일 많이 했는데 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솔직한 시스템이에요. 솔직한 마케팅이고 누군가가 노력한 만큼 가져가면 돼요.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고 그 사람이 20년 전에 들어갔던 상관없이 언제 누가 노력했나 따라서 갖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 사기당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손해본 사람이 있어요. 다들 본인이 만큼 갖고 온 거죠. 그죠? 그리고 나로부터 ABC 30만 포인트 그리고 우리 그룹이 120만 빈 정도를 했을 때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랑 빈이에요. 브론즈 파운데이션. 아까처럼 10만 8천 원이고 밑에 다 빼주면 8만 1천 원. 그리고 브론즈 키트를 줘요. 이거 한 6만 원 정도 됐는데 신제품이나 내가 이걸로 사업하기 되게 쉬워요. 언니 이거 미역 한번 먹어봐요. 언니 소금 한번 먹어봐요. 주면 제가 샀다가 덜어서 주는 것보다 사업에 엄청 도움이 되고 신제품 있을 땐 저도 서고 그래서 이게 되게 좋은 기들을 아멘에서 6개월 돈 주고 있어요. 너무 좋죠. 보너스도 받고 그리고 조금 더 노력해서 소비자 구축을 조금 더 하잖아요. 앞에 있는 언니 그리고 민실 언니 그리고 아는 언니 언니 동생 뭐 이러면서 알리다 보면 A 그룹이 60만 PB 6%를 할 수 있고 B라는 그룹이 60만 PB 6% C라는 그룹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룹으로 400만 PB를 했을 때 15%예요. 15% 하면 60만 원 정도 돼요. 보너스 그러면 밑에 A, B, C 거 3만 6천 원씩 빼주면 제 보너스 49만 2천 원이에요. 근데 이거는 1대1 했을 때를 계산했었는 거야.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브런치 필더라는 핀을 되는데 브런치 필더라는 데 됐었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BB, BB라고 하는 게 있다. BB는 포인트고 BB는 보너스. 그러면 보너스로 계산했을 때 아까 원래는 3만 6천 원씩 받아야 될 사람들은 6만 2천 원씩 받고 바다는 49만 2천 원을 받을 거였으면 85만 1천 원을 받는 거예요. 와우. 이것도 엄청 큰 돈이죠. 근데 플러스 30% 예, 추가 보너스를 준대요. 근데 이거는 18개월 동안 12번 받을 수 있어요. 대박이죠. 안 줘도 됐는데 이런 걸 준다고 하니까 엄청 좋잖아요. 그러면 못해도 100만 원 이상의 나는 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물건을 파는 거 아니잖아요. 저랑 똑같이 마트를 젠찬 친구들하고 알리고 같이 쓰고 같이 이뻐지고 건강해지는데 100만원 정도가 들어와요. 대박이죠. 그리고 노력을 더 하겠죠. 재미 붙었어. 와우 더 열심히 하고 싶다. 너무 재밌다. 그래서 좀 더 노력해보니까 그룹이 4개가 됐어요. 그래서 A그룹이 뭐 10만원씩 쓴 10명 B그룹이 한 10만원씩 쓴 20명 C그룹이 한 10만원씩 쓴 30명 D그룹이 10만원씩 40명 정도가 된다고 치면 언젠가 되겠죠? 빨리 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룹 PB가
와우, 100, 200, 300, 400 하고, 그러니까, 와, 정말 비교가 된 거예요. 그리고 21%가 된 건데, 21%가 되면 210만 원이 보너스 배정이에요. 그러면, A, B, C, D 거 보너스를 120만 원을 빼면 90만 원이 돼요. 90만 원을 아가 보너스 BB 1.73으로 계산했을 때 155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다 플러스 30% 200만 원이 들어왔어요. 대박, 그죠? 근데 200만 원이 바다를 보니까 아무것도 안 샀죠 이번에. 그래도 2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그만큼 사람들한테 아미를 알리고 그만큼 사람들 건강한 작품 쓰고 그만큼 사람들이 보너스도 받고 좋은 일을 했는데 저한테 보너스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밑에를 보면 두 배만 노력했는데 보너스 세 배 되는 거고 세 배만 노력했는데 보너스 여섯 배 네 배만 노력했는데 보너스 열 배 이런 거 어디 있어요? 이만큼 노력했는데 이만큼 더 많이 주잖아요. 그리고 단순히 생각할 때는 그냥 10만 포인트씩 산 100명만 소비자를 구축하면 돼요. 건강한 작품 쓰겠다 하는 사람. 그러면 안에는 어떻게 해요? 신작품 계속 나오죠. 작품이 프로모션이 있죠. 그리고 다양한 작품들이 많죠. 그러면 10만 포인트씩 사던 사람들은 점점 늘려가면서 20만 포인트씩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50명만 구축하면 1000만 PV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아무것도 안 해도 200기 이상도 벌 수 있는 이런 거고 1000만 PV를 한 번 이면 SB라는 이게 실버 브레더스라는 빈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 100만 원의 자산의 소득을 내가 만들고 싶다. 누구나 다 그래요. 내가 돈을 벌어서 빨리 원룸 하나 사다가 인생수입 받고 싶다. 저의 꿈이에요. 빨리 호텔 하나 사고 싶다. 왜? 일 안 했을 때도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냥 월 100만 원의 자산의 소득을 만들고 싶다 하면 그냥 8억을 모으면 돼요. 그러면 이자로 100만 원씩 들어오거든요. 아니면 그냥 올림픽에 금메달 받으면 돼요. 그죠? 이 올림픽에 10년 정도 막 연습하다. 아니면 약 뭐 4억 이상의 건물을 사든지. 이,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 하는 것보다는 브런치 빌더를 10번 하고 말겠어요. 엄청 싫잖아요. 그냥 뭐, 언니 이거 줘. 오빠 이거 좋아. 이거 사봐. 아니면 돌려줘. 이게 주잖아.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8억을 어떻게 모아요? 여태 1억도 못 모았는데. 그러면 이거는 불가능한 거고 아미로 그냥 브런치 빌더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미 파이프라인은 지금부터 구축해야 돼요. 아미 파이프라인 탄탄하게 지속적이면서 탄탄한 튼튼한 아미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야 됩니다. 천만 PV의 반복이에요. 천만 PV의 반복이에요. 처음에는 조금 힘들겠죠? 그래서 한 번 하면 SB, 세 번 하면 GP, 여섯 번 하면 BT고요. PT부터가 이제 정식 이제 아미 사업자로 인정해주는데 6핀 보너스 250만 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연말 보너스 있어요. 월 후원사 돈으로 200만 원씩 번다고 하면 6번으로 하면 1200이잖아요. 50%니까 600만 원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1년에 한 번도 안 쉬고 이제 12번 천만 PV를 했을 때 핀 보너스 500이고 연말 보너스 200으로 12번 해서 2400에 50%라고 하면 한 11월 달 정도에 1200만이 통장에 들어오는 거죠. 우리 뭐 하면 된다고요? 일단은 작품을 써보고 좋으면 자랑하고 SNS도 자랑하잖아. 만나면 자랑하잖아. 오, 나 이뻐졌어. 그리고 그냥 그 작품만 소개하든지 회사를 소개해주면 되는 거고 지금 들어오는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1000만원, 1억이 매달 들어오고 평생 들어오고 항상 증가해요. 그리고 산속도 됩니다. 왜냐하면 생플폰이고요. 그리고 재구매가 가능해요. 그리고 회원수가 지금 나 혼자예요. 언젠간 10명 되고 언젠간 100명 되고 언젠간 1000명 돼요. 그리고 경험이 계속 쌓여요. 경험은 없어지진 않아요. 이게 다 시스템이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수입이 인세와 임대 수입이랑 똑같아요. 제가 지금 건물 주의를 부럽진 않아요. 왜냐하면 기분이랑 거의 비슷하게 자산의 수입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입의 기기는 오암이에요. 오늘 제가 바운더스 PT까지만 얘기했지만 사파이어도 있고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수석 다이아몬드 여러 가지 핀들이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자유, 돈의 자유, 경제의 자유 느낄 수 있죠.
그리고 고토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아미 늘 우리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막 해요. 그죠? 돈 됐으면 좋겠다. 참방이 스마트도 있고 SOP도 있고 활용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체험들이 있어요. 데리고 오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다 전문가들이 해줘요. 그러면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들어와서 와 니네 매장이 대박인데 와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들이 실시간으로 많아요. 어떻게 그 사람이 성장에 계속적으로 신경 쓰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그쵸? 책을 읽든지 말든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A7079 대박이죠. 그리고 이런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제가 많이 성장하고 있고 대학교 다니는 것보다는 아미 다니는 거 흘러요. 좀 일찍 알았을 걸 이런 식으로 대학교 다닐 텐데 그죠? 여기는 돈 벌면서 무료로 배우는 거고 그리고 늘 앞서잖아요. 아미. 그리고 2022년도는 리더십 세미나가 원래 싱가포르였는데 이번에 가족 여행이 대구 치앙마이로 바꿨어요. 우리 신랑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싱가포르 좋아하는데 근데 저도 여기 이제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갈 거고 여기 계신 리더님들도 지금 놓치면 안 돼요. 지금도 열심히 하면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같이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루이즈는 제가 제어의 진짜 꿈이에요. 저 이름이 바다잖아요. 바다 오기 이렇게 막 아침에 일어났는데 바다, 저녁에 잔데 바다 이러면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밤마다 드레스 입고 와인도 마시고 있는 꿈을 꿉니다. 꼭 갈 거고요. 지금 2년 정도 있으니까 다 갈 수 있습니다. 파운더스 에미레이트만 되면 되잖아요. 세 그룹을 집중해서 쭉 내려가서 이렇게 소비자 구축하다 보면 언젠가 될 수 있어요. 다 갈 수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영상은 시간으로 인해서 넘어가고 그리고 이 사업은 혼자 하는 사업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혼자 한다. 나 외롭다는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이 사업은 우리 스폰서님들이 있고 우리 팀이 있어요. 그래서 또 뒤에는 튼튼한 아미이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성공하신 리더님들을 보고 따라하고 복제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생각하는 성공을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빠르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고 너무 느낀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밸런스 맞게 행복하게 즐겁게 아미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철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